봉부르. 자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요. 자, 저번에는 제가 우리 미럼에게 스티로폼이랑 불닭볶음면 이 두 가지를 먹여봤는데 진짜 두 개 다 되게 잘 먹었었어요. 그래서 오늘 바로 짜잔! 레몬을 준비했습니다. 마트에 가서 제가 사왔는데요. 자, 이야. 진짜 신 레몬이에요. 벌써 침이 고이는데 하나는 먹어보고 하나는 미럼 줘볼게요. 신 거를 굉장히 잘 먹거든요. 자, 제가 하나 드링킹 하겠습니다. 눈 깜빡 안 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에는 지금 미럼이 10만 마리가 있습니다. 10만 마리. 짜잔. 오. 자, 이거 보세요. 미럼이 이렇게 많습니다. 자, 여기에다가 제가 슬라이스한 레몬을 넣어볼 예정인데요. 넣고 나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한번 레몬 껍데기를 쭉 잡고 한번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. 자. 자, 바로 넣어 보도록 하죠. 와, 이거 보는 내내 침이 고입니다. 또 먹고 싶네요.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자, 여러분, 지금 미럼을 넣자마자 미럼 몇 마리가 지금 벌써 붙었습니다. 여기 보시면요, 미럼이 지금 몇 마리가 스물스물 기어오는데, 하지만 역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잘 모르는 것 같은데, 자, 이렇게 덮어 놓을게요. 진짜 많아요. 좀 이 상태로 한 30분 정도 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여러분, 지금 한 30분 정도 흘렀는데 레몬이 없어졌어요. 어디 갔지? 이쯤에 있는 것 같은데, 내가 아까 지금 아래에 바로 있는데요. 지금 미럼들이 달라붙어서 완전 빨아먹고 있습니다. 자, 이 상태로 가다가는 제 생각 레몬도 가 없어질 것 같은데, 와, 레몬도 그냥 먹어버리네요. 이 신거를. 와, 레몬을 그냥 먹어주는 우리 미럼님들, 대단하네요. 살짝 꺼내볼까요? 와. 자, 이번에 먹여볼 것은 바로 짜잔, 정갈입니다. 지금 죽은 정갈이고요. 여기에 독침이 날카롭게 있죠. 독성은 아마 한 2주일 정도, 죽은 지 한 2주일 정도 된 정갈인데, 이 친구는 캐리비안 블루라는 정갈이었습니다. 이 죽은 시체를 한번 우리 미럼들에게 한번 먹여보도록 하죠. 바로 투척하겠습니다. 투척! 자, 아마도 이 친구들은, 우리 미럼 친구들은 아무래도 제 생각인데 신 거, 매운 거 뭐 다 상관없는 것 같아요. 이제 오늘로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요. 와, 진짜. 와, 이거를 딱딱한 이 정갈까지? 와, 정갈을 한번 들어볼게요. 오, 와, 진짜 그냥 다 먹네요, 이 친구들이. 자, 오늘은, 자,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약 30분씩 기다렸는데, 자, 용량이 너무 큰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결론은 레몬과 정갈, 그리고 매운 거 등등 다 먹는다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 요시.